센트럴 게이트웨이 모듈의 약자인 CM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M은 기존의 트라고에는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차량에 장착된 ECU들이 필요로 하는 신호를 취합해서 배분하는 모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ECU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CM에 올려놓으면 다른 ECU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CM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CM은 ECU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지 힐 스타트 제어나 PTO 제어, 도어록 제어, 키레스 엔트리 제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CM은 모든 모듈과 ECU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만약 CM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CAN 통신이 어떻게 CM과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AN 통신은 총 4가지로 구분되고 각각 B-CAN, C-CAN, D-CAN, E-CA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B-CAN은 바디 전장 장치에 모듈 간에 연결된 CAN으로 윈도우 제어, 공조 제어, 도난 방지, 각종 스위치 모듈 등이 연결되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CAN 라인에 있는 모듈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는 CM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C-CAN은 실시 장치에 모듈 간에 연결된 CAN으로 TCU, ECAS, ABS, EBS 등의 모듈이 연결되어 있으며 B-CAN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듈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CM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E-CAN은 엔진과 관련된 모듈 간에 통신하는 라인으로 엔진과 SCR이 연결되어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C-CAN과도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D-CAN은 자기진단 커넥터와 연결된 CAN 통신 라인으로 진단 장비와 각종 모듈 간에 고장 코드나 서비스 데이터, 강제 구동, 파라미터 세팅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4가지 CAN에 연결되어 있는 ECU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CM을 통해 각각의 ECU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CM에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ECU들의 정보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CM에 연결된 모든 ECU는 통신을 할 수 없게 되어 시동 또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CM 대신 클러스터가 차량 시동이나 진단 등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CM은 통신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CM 경고 등은 클러스터 우측에 표시되며 작동은 황색 램프 점등, 적색 램프 점멸, 적색 램프 점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황색 램프 점등 조건은 B, C, E 캔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났을 때 점등되며 이때 CM의 게이트웨이 기능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으나 시동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적색 램프 점멸 작동 조건은 황색 램프 점등보다 심한 고장을 뜻하며 이때에는 클러스터가 CM을 대신하여 최소한의 통신을 수행함으로써 시동과 진단 장비 통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적색 램프 점등 조건은 중대한 고장 시 점등되며 이때는 엔진 시동도 불가능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가 통신이 될 경우에는 시동과 진단 장비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